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얼마 전 대입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했고 또 그 결과도 다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입 수능 시험에서 수학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학의 1번 문제를 수능 치른 학생들의 1번 문제를 찍거나 못 푸는 학생들의 비율이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통계를 봤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입 수능 시험에서 1번 문제를 찍는 학생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겪으면서 과외를 받거나 수학 공부를 하지 않느냐, 대부분이 다 했습니다. 어려운 집안의 자녀들도 다 과외와 아니면은 어떤 학원을 당해서 수학을 공부했을 것이고 또 있는 집안은 그만큼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수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대학 수능 시험에서 1번 문제를 못 풀고 그걸 대부분 다 찍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명예를 공부하면서 학생들 진로, 직업 적성에 대한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2살, 3살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한 문제, 아예 공부법, 학습법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한 명, 두 명 귀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집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온갖 사랑을 차지하고 또 귀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상처를 받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2살, 3살, 4살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안에서 환경,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러다가 유치원을 가고 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서부터 소외되고 거기서부터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부모의 입김에 의해서 당연히 때가 되면 아이들이 학원에 갑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그런데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들에게 또 그 학원 선생 그 많은 학생들에게 일일이 다 관심과 사랑을 쏟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내 자녀가, 내 아이가 학원에 갔을 때 거기서부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 저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연구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학원에 갔는데 그 나이가 4살, 5살, 6살, 7살 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거기서 경쟁하고 어느 순간 선생님에게 자기가 소외가 되게 된다면 공부에 대한 취미,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아직 그 아이는 어린 싹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굉장히 귀하고 대접을 받는데 학원에 가서는 친구들에게 치이고 선생의 관심을 받지 않을 때 그 아이는 갑자기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살, 두 살, 세 살에서 1년, 2년, 3년, 4년을 가다 보니까 얘들이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됩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아이가 정신적으로 자기가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원에 가서는 정말 지루하고 가기가 싫습니다. 엄마는, 부모는 학원을 가라 늘 성하고 자기는 학원에 가면 너무나 재미없는 거예요. 선생님의 관심도 못 받죠. 오히려 거기서부터 자기가 기가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학원에 가서 공부를 잘 배우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원비를 내고 아이를 보냈는데 그 아이는 학원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학원 선생님이 일일이 다 일대일로 매일 쓰다듬으면서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학원을 운영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디서부터 그러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으냐? 학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그 과정이 오히려 아이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상처와 공부와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사주에서 신약사주죠. 신약사주. 신약사주에서도 비율이 있습니다. 40점 되면 준신약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지극히 좀 약한 경우. 두 번째, 학업에 대한 인수, 공부에 대한 인수 자체가 학업을 상징해서 인수가 약하거나 인수가 때를 만나지 않았거나 인수가 형충파해를 됐을 때는 이 아이가 일찍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학업에 대한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를 학원으로 넣었을 때, 집어넣었을 때 이 아이는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이런 아이는 자연과 더불어서 오히려 활발하게 길을 살려주는 것이 좋은데 이렇지 않은 경우 학원에만 집어넣을 때 마치 아이가 격이 성립이 되지 않은 아이를 링 위에 올려가지고 시합을 치르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처를 받고 마음에서 고통받으면서 학원을 다니다 어느 순간 초등학교 중학교 되니까 아이가 자기가 크니까 이제는 반발하게 됩니다. 엄마에게 학원은 지긋하게 가기 싫은데 엄마는 늘 돈을 집어넣고 공부하라 공부하라 하니까 아이들은 엄마에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는 또 엄마대로 속상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속상합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속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원은 그냥 엄마와 싸우기 싫으니까 아버지에게 싫으니까 다 데려가기 싫으니까 학원은 가지만 학원에서 그냥 눈만 뜯다가 뒤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다 보니 대학 수능시험에서 수학문제 1번 문제마저도 그렇게 학원을 보냈는데 1번 문제마저도 못 푸는 학생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옛날 어머니 세대들이나 우리 지금 한 50대, 60대들은 학원을 가지 않고 과외도 안 받았기 때문에 못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은 어쨌든 가난한 집안도 방과후 학습을 통하고 또 과외도 받을 수 있고 학원을 통하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배우면서 갈 수 있는데 또한 그런 과정에서 성장하는데도 대학 수능시험에서 이렇게 1번 문제를 못 푼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 풀고 잘 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주 명리에서는 이것이 나옵니다. 선명하게. 저는 그래서 저의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오히려 5살, 6살만 돼도 굉장히 늙은 아이로 칩니다. 이 말은 2살, 3살, 4살 때 왔을 때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컨설팅 해가지고 가는 게 좋은 건가? 얘는 학원을 오히려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6학년 때 오히려 학원을 보내는 게 좋다. 아니면 이 아이는 일찍 학원을 보내도 괜찮다. 이 아이는 뭐냐? 영어 학원을 보낸 것보다 오히려 어떤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좋은 아이다. 이런 것을 충분히 잘 지적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저는 오히려 좋은 영상, 영화든지 좋습니다. 그런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자기 집안 공간에서 시각을 통해서 그 아이는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아이를 시각적인 것을 무시하고 학원으로 보냈을 때 어린 아이가 학원으로 갔을 때 그 아이는 산만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주 명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읍자 아이의 특성을 어떤 식으로 컨설팅해서 자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아이는 오히려 1대1로 오히려 선생을 만나게 해서 학습을 지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는 오히려 조입과 아니면 코딩 이런 걸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마음껏 부수게 해줘라. 마음껏 보게 해줘라.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컴퓨터를도 아니면 장비를 모든 걸 갖고라도 자기가 밤새도록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저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이 아이가 설령 3살인데도 4살인데도 너무나 기계를 막 뭐든지 다 부수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한다 할 때 저는 오히려 그 아이는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분야의 천재다. 절대 막지 말아라. 더 부수게 하라. 밤에 12시에도 잠 안 자고 부신다 할 때 저는 잠재우지 말고 마음껏 하고 과일을 줘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뭘 그걸 갖다 주고 밤새도록 하다가 피곤해서 지가 지쳐서 자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이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교육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통 엄마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시, 11시 되면 그만하라, 빨리 자라, 키 안 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정말 거기에서 그 뛰어난 천재성을 갖고 있는 아이가 꺾이고 꺾이고 꺾이니 어느 순간 그 아이는 흥미를 잃어버리고 부모와 대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특성에 맞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를 키워주는 게 좋다. 근데 명리에서는, 사주명리에서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고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그걸 부모들이 통해서 부모들이 그걸 알고 그 아이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병행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면에서 사주명리학은 굉장히 저는 참 흥미로운 학문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약 사주와 인수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이들에게 왜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정말 제가 많이 이 분야를 공부해왔고 또 대학 수능 시험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저한테 그 부모들이 많이 진로 상담을 해옵니다. 그런데 우리네 어머니들 보통 학원에 보내고 각자 일하느라고 바쁜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 여기에서 서울대를 두 명 이상 보낸 부모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 저를 상담하신 분들 제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자식을 10명을 낳아도 서울대 다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성을 보면 특성을 굉장히 잘 찾아서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더라도 그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잘 해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이들을 잘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학습법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과 동시에 얘가 2살, 3살, 4살 더 갈 때 오히려 8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아이는 오히려 영상을 통해서 많이 키워줄 아이가 있다. 그러면 저는 영상을 많이 보게 합니다. 부모와 함께 보게 하고 좋은 영화 아니면 영어, 수학 여기에 관계된 것도 저는 오히려 영상,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보게 해주는 것이 좋다 보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아이들 오히려 직접적 1대1 과외를 시켜 1대1로 학습을 지도해 주는 것이 좋고 아니면 부모와의 기운이 없을 때는 오히려 학원 선생님에게 의뢰를 해서 학습법을 지도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각자의 다 특성과 성향이 있더라. 성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똑같은 한 곳으로 집어넣고 아이를 학습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문제다. 그러다 보니 수학 1번 문제도 못 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각자의 특성을 갖고 올라올 수 있는데 서울을 만약에 온다면 각 지방 부산 전라도 어디서든 올라온다면 한 곳을 통해서 이렇게 한 곳을 올라올 수 있게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와 철도입니다. 뺑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침판이 없으면 전혀 엉뚱한 방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 명리가 왜 괜찮은 학문인가를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명리 사주 명리에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걸 많이 지금 활용하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괜찮은 학문이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로 적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명은 길어지고 자기와 맞지 않은 분야를 평생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가 진짜 심판을 하고 좋은 일, 자기의 천직을 선택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눌러날라 됩니다. 늘 흥미롭습니다. 재밌습니다. 회사에서도 기계를 다루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주팔자에서 기계가 전혀 관련이 없는 소위 말하면 스카이 대학을 나온 아이, 최고의 학부를 갖고 있는 아이인데 사주에서는 금이 없다. 아니 금과 전혀 상극이나 이런 아이들이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때 과연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냐? 절대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런 분야를 갖고 밖에 나가서 영업하라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문대가 아니라 설령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기계와 관련된 분야를 굉장히 흥미롭고 관심 있는 사주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분야에서 영업하게 하고 또 그 분야를 근무시키면 거기서 연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독창성을 발휘해서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회사에 도움이 되고 본인 또한 이
그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리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 내가 어떤 분야냐, 내 회사가 어떤 거냐, 어떤 것을 취급하냐에 따라서 물을 취급하느냐, 아니면 화학을 하냐, 어떤 분야에 맞춰가지고 이왕이면 이제는 적재적소 임무를 채용할 때가 됐다. 아무라도 스펙 줬다고 해서 불러들일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스펙도 좋지만 그 분야에 맞는 사람을 키웠을 때 회사 또한 이고 개인 또한 최고로 그 분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주 명리에서는 선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 적성, 이런 아이가 잘 커가지고 자기 분야로 커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능력을 받고 혹은 자기 분야로 가게 된다면 설령 힘들고 어려워도 늘 흥미롭고 재밌게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분야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연봉을 주고 좋은 대우를 해준다 해도 자기 분야가 맞지 않으면 결국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 아이 때부터 진로적성과 학습법에 대한 것을 충분히 명리에선 선명하게 도와줄 수 있고 그 아이가 커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사주명리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이롭게 도와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리에서는 이런 분야를 더 연구해가지고 사회에 많이 꺼집어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명리학자들은 또한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오히려 마구잡이로 똑같은 학습법으로 아이를 키우지려 하지 말고 분명히 내 아이, 내가 내 자녀 두 명, 세 명을 낳는데도 각자의 특성이 다릅니다. 공부법이 다르고 다 공부 잘하는 아이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 있고 얘는 꾸준히 하는 아이 있고 얘는 공부를 안 하는데도 점수가 올라가는 아이, 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획일적인 방법으로 전체를 한 곳에 집어넣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키웠을 때 부모 또한 좋고 가장 좋은 것은 그 당사자라는 것이죠. 그는 아이는 2살, 3살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조언과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주명리는 도와줄 수 있다, 저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분야에 맞는 일을 하라. 진로 적성에 맞는 걸 하라. 이런 거에서 사주명리는 굉장히 장점이다. 그런 걸 컨설팅 해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학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